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애가타 100만 뷰 돌파. 지난달 임영웅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임영웅 애가타 뽕숭아 합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는요, 임영웅이 애가타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임영웅의 훈훈한 비주얼과 멋진 가창력이 돋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요, 꾸준한 인기를 끌어 지난 7월 19일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소름 돋아요. 감성의 장인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음악은 음정 박자가 다가 아닙니다. 듣는 이를 얼마나 동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장윤정님의 애가타 노래를 처음 듣는데 노래가 임영웅이 불러서 그런지 정말 명곡이네요. 얼마나 연습하면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임영웅님 최고! 가슴이 절절하면서 간드러짐이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른 듯, 결승전에서 애가타 불렀으면 더 큰 점수 받았을 거예요. 정말 임영웅 씨는 원곡자들보다 잘 부르는 노래가 왜 이리 많나요? 내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아, 노래 너무 잘하지 마라. 애가타 노래할 때는 삑사리 좀 내라! 라고 아이디 장윤정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질투할 만하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의 애가타, 팬들 마음에 정말 애가타게 만듭니다. 지금 100만 뷰 돌파인데 100만 뷰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만간 1000만 뷰를 한번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